배가 아플 때면 한국인 친구들이 Did you eat some medicine? 이라고 물어보고는 했는데요. Eat medicine. 안녕하세요. 델 티저입니다. 제가 배가 고플 때는 피자나 비빔밥을 먹고 싶어지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음식이 제일 먹고 싶으신가요? 쌀밥? 햄버거? 영어에서는 eat이라는 동사는 엄격하게 음식에만 쓸 수 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음식 말고도 먹다라는 동사를 쓰죠. 아플 때는 약을 먹어와 같지요. 이 문장을 영어로 직역해서 eat medicine 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색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eat 대신에 써야 할 동사는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나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는 take를 써야 합니다. 이 단어를 넣어서 친구한테 약 먹어 라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Here my love, take this medicine. 아, thank you. I feel better after taking this. 여기서 약을 먹다 라는 표현을 어떻게 했나요? Take some medicine. 이렇게 했죠. 이 take라는 동사는 사실 약을 먹다 라는 뜻 이외에도 여러 가지 뜻으로 스윗을 입는 그런 동사입니다. 한번 예를 같이 볼까요? Take a trip. Take a picture. Take medicine. Take your bag.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뜻이 있죠. 그럼 우리는 왜 약을 take 할까요? eat은 음식을 와그작 와그작 씹어 먹는 느낌인데 약을 보통 그렇게 먹지 않죠. 보통 약은 그냥 삼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take는 약을 삼겨서 먹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아픈 친구에게 위로의 말을 꺼내고 싶으시다면 Take this medicine and get some rest.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별로면 코멘트로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 See ya later. 에이.